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시즌2가 시작됐어요. 실전창업2. 네, 2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또 방을 보러 강남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번 달에도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어제 저녁 늦게 저 와이프랑 같이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뭐냐면 포드 대 페라리. 예,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차를 아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도 패친들이 예, 강추를 하셔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근데 영화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중간에 한번 갔다 왔죠. 사이다 콜라를 엄청 마셔가지고. 암튼간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약간 스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포드 대 페라리. 포드 자동차가 뭔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맷 데이먼도 나오고 전 뭐 르망 24 챔피언, 예, 그리고 그의 친구인 켄 마일스라는 친구가 이제 드라이버예요. 둘 다 드라이버인데 한 명은 갑자기 뭔가 신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예, 맷 데이먼은 그거죠, 이제 그만두고 예, 쉘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아마. 근데 이제 그 켄 마일스라는 친구는 뭐 천재 드라이버죠. 천재 드라이버인데 뭐 정비소를 운영을 하다가 뭐 이제 경기 하도 뭐 이제 레이싱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다가 계속 그쪽에다 돈을 쓰다 붓고 정비소에서 돈은 못 벌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포드가 예, 포드 헨리 포드 2세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프라이드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제 페라리가 자꾸 그런 슈퍼카잖아요 페라리 하면.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계속 투자를 하는데 페라리가 망해요. 망했다는 소식을 자기 임원들한테 듣고선 임원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저 페라리 사버리자. 예, 해가지고 갔는데 망신 개망신만 당하고 예, 모욕감을 이제 느끼게 되죠. 이제 임원을 뭐 쓰레기 개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예, 해가지고 예, 그거를 고스란히 임원이 전달하죠. 뭔가 그래도 깨어있는 임원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붕괴를 하다가 이제 포드도 우리 그래 우리의 전신이 뭐야 예, 우린 전투기 만들던 데야 이렇게 예, 1세 헨리 포드 1세의 그런 철학과 비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저런 미친놈들이 미친놈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구나. 정말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이지만 덕후죠. 덕후, 완전 덕후죠. 초울트라 덕후들이 이 세상을 진화시키고 있구나, 발전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거기서 이제 헨리 포드가 했던 얘기였을 거예요. 네, 헨리 포드 아니다, 쉘빈의 아버지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제가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암튼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어떤 거를 찾는 거는 정말 행운이다. 예. 왜 그게 행운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와, 정말 엄청난 공감을 했어요.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작년에만 한 2억 좀 넘게 벌었어요. 예, 혼자서. 예, 노동소득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 돈이라도 벌었으니까 빚도 갚고 예, 지금 생존해 있는 겁니다. 암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힘이 안 들다. 힘은 들어도 뭐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무슨 소리야 이게. 암튼간에 그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체적인 힘듦도 뭐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진 않죠. 막 하기 싫은 일을 쉬운 일이라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예, 하기가 싫으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언이죠, 명언. 예,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평생 일을 안 하고 예,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그럼 어떻게 찾냐?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수강생들한테, 그리고 컨설팅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뭐 등산을 해도 뭐 장비들을 많이 사거나, 그렇죠? 근데 등산을 좋아하지 않고 장비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돼요. 장비를 만들거나 팔거나, 예,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뭐 그렇게 뭐 천재 사업가도 아니고 큰 사업가도 아니고요. 굉장히 학고의, 예, 미세먼지 같은 사업가긴 한데, 저는 저의 정체성을 정의는 내렸어요. 예, 비즈니스 아티스트라고 작년에 채널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뭘 해도 1년에 2억 이상은 벌 수 있다. 예, 뭘 해도 정말. 저는 제가 핸드폰을 팔아도 1년에 2억 이상 벌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중고차를 팔아도, 예, 2억 이상 벌 수 있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근자감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예, 저는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구매할 수 있게, 지갑을 열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지갑이 열렸을 때 그런 쾌감이 되게 좋아요. 그런 느낌, 성취감도 많이 들고요. 예, 그런 거에서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뭐 돈도 벌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예, 사실 1년에 2억을 버는 거는 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예, 늘 그 이상은 벌어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 자꾸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한다고 그게 다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 포드 대 페라리의 영화를 보면은 그 캔 마일스라는 친구는 굉장히 드라이버면서 정비소를 운영하지만 돈을 못 벌어요. 그냥 차를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그거를 돈이랑 연결을 못 시켜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드라이버에서 르망24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챔피언이었지만 이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넘어간 그 셸비라는, 맷 데이먼이 연기한 셸비라는 역은, 그 친구는 돈을 잘 벌었어요. 차를 기계 맥히게 잘 팔죠. 입을 잘 털었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일 하면 힘은 안 들어요. 예, 진짜로. 그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고 하루하루가 좋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뭔가 그것조차도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꼭 그렇다고 돈은 다 벌리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게 돈을 벌리냐? 팔아야 된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팔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온라인 그 스토어를 하더라도 팔아야 돼요. 예, 사이트만 기계 맥히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고 팔리지는 않아요. 물론 팔릴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올라가긴 하죠. 근데 판매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그 작년 구독자 중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던, 예, 자기 의류 브랜드를 하고 있는, 농담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친구는 이제 자아실현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 디자인하고 브랜딩하고 이거에만 꽂혀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팔아야 된다. 너의 판매와 직결되는 그런 활동들, 브랜딩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리 봐야 되는 행동이고,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생존이 불가능하다. 브랜딩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팔아라. 당장 판매 채널들을 늘리고, 예, 판매와 직결된 온라인 광고를 하든 유료 광고를 하든, 예, 광고 활동들을 늘려라. 그쪽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그게 실제로 판매랑 연결이 되지 않아서 돈이 되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돈을 버는 방법에도 급이 있다라는 얘기, 영상에서
그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바를 구하고 뭐 직장을 구하고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을 파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회사가 그걸 정하니까 여러분이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명성을 얻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네. 근데 자기 사업도 초반에는 당연히 노동소득이 불가합니다. 노동소득이에요. 거기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뭔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패시브 인컴이라는 예, 불로소득에 가까운 거죠. 불로소득과는 약간 같은데 소극적인 노동이 들어가는 그런 소득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득을 자동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패시브 인컴으로 월 5천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월 5천만 원. 네. 패시브 인컴으로 제가 뛰지 않아도 되는 소득. 제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가가지고 뭐 방 찾고 뭐 상담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 패시브 인컴으로 5천만 원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패시브 인컴만으로 연 6억이 되는 거죠. 예, 엄청난 목표죠. 예, 목표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만들고 말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소득을 만드는 그런 뭐 사실 뭐 그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